당신은 웃음을 지어주수는 없나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는 영원한 당신만의 거울이 돼요.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30번째 순서 2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참 사람이요. 이게 오감이 참... 에? 그렇죠. 예, 우리 최영준 씨를 딱 보는 순간 아, 저하고 무슨 인연이 있을 텐데 옆에 학교를 같은 기간 동안 제 친구의 친구군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부의 첫 사연인데 아, 사연이 엄청 깁니다. 거기다가 이게 참고 서류까지도 보내셨어요. 아, 이거 이런 거구나. 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싱글 여성입니다.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지만 저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상식과 개념도 전혀 없던 저는 2020년 1월 구글 알고리즘의 은총으로 우연히 3프로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주식과 투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3프로TV의 열혈 시청자가 되었습니다. 주식계좌를 만들고 슬슬 투자를 시작해보려던 그때 코로나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지만 과거 역사를 볼 때 꼭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3프로TV를 보면서 매수 시점과 종목을 고민했습니다. 2월 어느 날 3프로TV의 박석중 위원님이 나와서 시장 흐름을 분석해 주셨죠. 내용은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3월 중하순이 저점으로 보인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김프로님이 정부가 빨리 통화 수합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두 분의 의견이 딱 떨어진 3월 19일 저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우량주와 시젠 도전비주원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코로나 수혜주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같은 성장주 언택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SPY, QQQ, DIA와 모더나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3월 19일이 정확히 바닥이었거든요. 대박났는데. 네. 대단합니다. 완전 주린이었던 저는 당시에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느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서 더 놀라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 초에 코로나 수혜주는 큰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 겹치는 섹터는 한 종목으로 몰았습니다. 미국 주식 또한 개별 종목과 고배당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죠. 현재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주식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ETF는 DIA, QILD, KBWY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초기 투자금의 300%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지만 부모님은 대구에 계십니다. 작년 5월 조심스럽게 부모님께 주식은 꼭 필요한 경제활동이니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어머니께서는 그때 얘가 얼마나 돈을 날려 먹으려고 주식을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3개월이 지난 8월에 갑자기 어머니께서 주식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를 대신 매수해드리면서 매일 3프로TV를 꼭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60대인 어머님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돈의 감각도 뛰어난 분입니다. 처음에만 제가 주식을 대신 사드렸고요. 지금은 미국 주식과 공모주 청약까지도 어머니가 직접 하십니다. 현재 어머니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NC소프트, 셀트리온을 장기 투자하시면서도 여러 중소형주와 순환매주 트레이딩도 잘 하십니다. 미국 주식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QILD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는 작년 9월부터 꾸준히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를 매수하고 계십니다. 내용이 정말 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요. 저는 낮에는 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기민감주, 테마주, 사이클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에도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포트폴리오 변경이나 보유 종목 추가 매수가 아니고는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중소형주나 경기민감주 트레이딩도 적극적으로 하는 액티브 투자자입니다. 실제로 호텔 신라, GS 리테일, KT 등 많은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노후를 위해 어머니께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어머니는 제가 좀 더 시의적인 트레이딩을 했으면 하십니다. 보통 거꾸로네요. 그러니까 저희의 투자 방식이 좀 뒤바뀐 것 같기도 한데요. 괜찮은 걸까요? 어머니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저는 좀 더 액티브하게 투자 스타일을 바꿔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주식 투자를 통해 일하는 돈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소비하는 걸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근검절약 하셨지만 예를 들어 커피 5천이면 땡땡 주식 한 줄을 살 수 있다. 커피 5천원 사라지지만 땡땡 주식을 산 5천원 열심히 일을 한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가 해드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남들에게 인색하진 않지만 당신을 위한 소비는 좀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투자를 통해 소비를 좀 편하게 하려고 주식을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소비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닌지 마음이 쓰입니다. 긴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세프로님과 윤대현 교수님, 피디님, 작가님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게스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전적 수익을 떠나서 가족 간 대화가 많아졌고 서로의 금융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을 늘 생각하며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3프로TV를 통해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사연이 길어서 부모님에 대한 사연 중에는 일부를 제가 일단 좀 발췌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대구에 부모님과 정말 좋은 투자를 하고 계신 사연인데 통상은 어머님 야야야 좀 찬찬히 매매하라고 이런데 어머님이 너무 적극적이라는데 아니 근데 지금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뭐 그런데 뭐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300% 예,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뭐 그런 수익률을 떠나서 지금 현재 투자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고 스타일도 만족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고요. 질문 1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정답이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다. 사실 약간의 느낌도 필요하다. 운도 따라줘야 수익 난다.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하기 싫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그 일본어로 하시면 그런데 그 말은 쓰지 말고요. 네. 그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끼. 예, 돈 냄새 잘 맡는 사람. 있어요. 예,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에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이게 확 나타나요. 네. 이게 감각적으로 주식을 딱 보면서 또는 이렇게 뉴스를 들어도 아 이건 돈 된다, 이건 사야 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 타이밍에 딱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렇죠. 배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이제 또 보조적인 사람이거나. 또는 아니면 그걸 그냥 흘려드리는 사람이고 전부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이렇게 쭉 보면은. 근데 지금 이 두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머니가 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시고 그럼 따님이 뭐 중장기로 한다고 하시지만 그건 이제 성향의 차이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보수적인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이걸 5년간 10년간 투자를 했어요. 이거의 리스크나 내가 A라는 종목을 투자를 해서 일주일만 투자할 거예요. 어떤 게 더 리스크가 큰 겁니까?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리스크 큰 거예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거를. 시간의 리스크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좀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향의 차이이고 그 본신의 성향에 어떤 투자가 더 맞고 재밌는지의 차이니까 이것은 네.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시다가 안 이거 좀 잘 됐으니까 이제 즐거우신 거잖아요. 좀 이렇게 잘 안 되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내가 이게 내 스타일에 맞았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뭐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사실 40대 직장 다니시는 싱글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고민과 본인의 고민이라기보다 본인과 어머니 또 아버지의 투자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사실 상담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분도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또 쓰셨어요. 투자 시작한 지 2, 3개월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인다. 네? 주식에 대한 편견과 금융 문맹이 얼마나 경제와 사회, 개인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요소요소가 현미경으로 보듯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는 번호개인이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입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분이 조금 더 30, 40대 주식 투자 이런 세계를 아셨다면 엄청난 물을 만드셨을 텐데 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좀 노년 그죠? 네. 60, 70대 되면 조금은 조심조심 또 남아있는 생애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랄까 이런 걸 해야 될 시기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일반적인 부담과 어떤 개인 성격적인 심리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사연도 이 통상적으로는 남편이 좀 공격적이고 이제 아내가 뭐 대출까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뭐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여기서도 어머니가 좀 안정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지금 부장님이 오래 갖고 있는 게 더 안정적인 건 아니라 말씀 주셨지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성격을 바라보는 거를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고요. 요즘 메타란 말 많이 쓰지만 이제 타인이 본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메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면 이래, 여자면 이래, 뭐 MZ세대면 이래, 뭐 어르신들은 이래, 젊은 사람은 이래. 얘 차이보다 개인 차이가 훨씬 크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따님보다 워낙 성향이 더 공격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내분이 남편보다 훨씬 공격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좀 성격에 대해서 그런 좀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건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후 대책이라는 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요즘 얘기하는 게 의외로 경제적 노후 대책은 됐는데 직업으로서 느껴지는 게 없어지면 좀 되게 뭐 은퇴 증후군 등등 힘들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적 보상이 전혀 있지 않는 봉사 같은 것도 일로서 느껴질 때 네.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덜 걸리고 더 오래 사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께서는 일도 하고 계시지만 평생 뭔가 내가 일로서 느껴지고 내 개발이 된다는 이런 새로운 무언가를 따님께서 소개해 주셨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효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 시어머니랑 그분도 3프로TV 며느님이 애청자였는데 자기가 좀 용돈 드리고 이거 알려드려갖고 완전 애청자가 되신 거예요. 시어머님이 뭐 프로님 팬이시고 그러니까는 고부 관계도 좋아지고 아, 그럼요. 어머님도 괜히 그거 뭐 그런 측면에서 네. 뭐 되게 좋은 사례 네. 사연 소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프로에 요즘은 자주 안 나오시지만 그 팟캐스트 초반에 아주 반향을 크게 일으켰던 전업 투자자 정채진 프로라고 있거든요. 그 정채진 프로의 부모님이 대구에 있어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 중에 그 오건영 부부장의 그 컨텐츠가 있잖아요. 하루는 전화가 왔더래요. 정채진 프로 어머니가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내지만 채진아 딴 건 몰라도 오건영 거는 꼭 봐야 된다 네가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자한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아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그죠? 네 맞습니다. 옛날 같으면 큰일 났는데 주식하면 니 어쩔 나카노 막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3프로TV 같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하시면서 네. 생애가 바뀌시는 거죠. 혁명이라고 난 봐요.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또 우리 콘텐츠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인드를 말씀을 주셨는데 주식시장 내부에서도요. 네. 과거하고 똑같은 잣대로 주식시장을 보면 안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에 있었던 전에는 만약에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시장이 큰 위험에 닥치고 뭐 이러면은 네. 또 다 깨지고 이걸 뭐 수레바퀴처럼 맨날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지금의 개인 투자들의 성향과 그리고 이 자금의 성향이라는 건 예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건전하고 궁극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은 진짜 네. 미국의 시장처럼 박스권에 있지 않고 선형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좀 해피한 케이스가 될 것이고 야. 그런 원년이 작년부터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아마 투자 노트인가 봐요. 이게 어머니가 투자 노트를 썼는데 네? 6월 25일 포트폴리오 성장형 어?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SK안정형 이렇게 돼 있고 동국제약 가로치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래서 아, 어머님 노트. 네, 어머니 노트인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청약일 얼마고 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네, 참. 하여튼 어머니가 이걸 통해서 소비도 좀 줄이시고, 아 그냥 쓰시지 이런 정도로 따님이 걱정할 정도로 커피라든지 이런 것까지 줄이시면서 투자하신데 아, 즐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커피 안 드시고 이 주식을 이렇게 투자해서 즐거우시면 되는데 아마 이 정신 건강에도 이런 걸 노트를 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치매 예방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을 제대로 배우셔서 잘 하시면 여성의 경우에 갱년기를 극복하시고 또 네? 연세가 많으면 치매 예방도 되는데 잘 하셔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네, 혹시 네. 가족 중에는 주식 투자 하신 네. 분이 있으세요? 저희 집안은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냥 아까 맨 처음에 욜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쪽을 약간 지향하는 편이라서 뭐 벌면 맞습니다. 저는. 자, 아, 세 번째 사연은 참 즐거운 사연이었는데 그래도 에, 어머니에게 아 그렇게 부담 주시지 마시고 잘하시 좋은 거 하시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잘 안 사드시고 그러시면 따님이 수익금으로 많이 사드리세요. 그럼 되겠다. 그 이분한테 제가 하는 게 권한다면요. 따님하고 어머님하고 수익률 게임을 하세요 둘이. 재밌겠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월로 하든지 분기로 해가지고 전체 수익금의 퍼센테이지 나눠가지고 10% 20%를 따로 빼가지고 또 그걸 또 따로 쌓아놓으세요. 주식을 하지 말고. 아,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그날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맛있는 식사 하시고 그걸 따로 데 모아놓으면 그 모아지는 또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사연은 우리 최웅준님께 제가 부탁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이며 직장생활 6년 차로 공무원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 대학 졸업 후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2,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6년부터인데 처음에는 몇백만 원 정도로 소소하게 시작을 하다가 시드머니를 천만 원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대출이자가 1%대이다 보니 천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투자를 시작하였고 작년 코로나 시국에는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연 이자가 1, 2%라면 연 수익이 10%만 내도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에 B2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결론은 좋았습니다. 현재 주식계좌에 5천만 원가량이 있는데 처음 1년 소액 투자를 제외하고 약 3년간 2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한 수익금을 보태서 2년 동안의 대학원 학비도 모두 충당하였습니다. 제 투자 스타일은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기술의 진입장벽, 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많은 것을 고려하고 과감하게 4, 5개의 기업에만 투자하는 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20, 20, 20, 20%와 같이 가져가는 식입니다. 또한 수익을 실현하지 않고 계좌에만
플러스로 찍혀 있는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는 편입니다. 개인이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장기가 아닌 중단기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단기는 하루 이틀 단위가 아닌 최소 한 달 단위를 뜻합니다. 오늘 30만 원 수익을 내면 내일 30만 원을 잃어도 본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B2가 아니었다면 학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은행의 낮은 이자를 이용하여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면 한계가 있는 근로소득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말을 들어보면 B2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라 가끔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어느 주식을 사든 잘 고르기만 했다면 1년 안에 매도 시점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은행 이자는 생활비와 같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지출하며 여유 있게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역시 주식계좌에 있는 돈의 80%는 제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대출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연봉 수준까지 네. 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공직에 계시면서도 비교적 그 급여가 좀 있는 예,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근데 B2를 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꽤 많이. 그래서 결과는 좋은데 불안하신 거죠. 예. 근데 우리 박병창 부장께서도 고객분들 중에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네. 아, 돈이 꽤 많은 분인데 그걸 또 대출을 네. 받아서 하더라고요. 네. 난 이해를 못해요. 저는 네. 평생 그걸 안 해서 그런지 네. 네, 그 심리 상태는 뭐예요? 이상하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저 돈으로 그냥 현금으로 사도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요. 네. 심지어 어떤 분이 있었냐면 A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30억을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종목을 얘기하면 분명히 대부분 아실 것 같고요. 30억을 투자를 하는데요. 만 원에서 2만 원 갔다가 3만 원 갔다가 그게 2만 원 떨어졌거든요. 근데 벌고 벌기도 했지만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그 3만 원에서 2만 원 떨어졌을 때 그때 떨어졌을 때 신용 레버리 있어가지고 깜깜했어요. 30억을. 30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깡통이랑 없어진 3만 원이 거예요. 2만 원 되면 깡통 나버리나? 네. 풀 내버리셨으면? 네, 네. 그리고 이 3만 원이 2만 원 밑에 1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얼마냐? 6만 원, 7만 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었으면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장기 투자는 현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필드에서 이런 지금 사례를 말씀드린 게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실제로 진짜 2020년 3월 그 무렵에 여의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한 돈 천억 주식 투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 그 신용하고 대출을 써가지고 3월 달에 진짜 거의 하루만 더 빠졌으면 진짜 어? 청산 나갈 뻔했는데 아우 정말 다행이라고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대표님 뭐하러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 아 그분이 딱 한마디가 이거 아직도 주식은 원래 신용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배운 거야. 옛날에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 지점에서. 딴 세상이네요. 딴 세상이에요. 아 진짜로 근데 주식을 예전에는 그 특별히 80년대 90년대 주식 한 분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당연히 리버리지 해야지. 올라간다고 사지 그 빠진다고 사냐? 올라가면 빨리 먹어야지. 그래야 리버리지 쓰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지. 네, 맞습니다. 올라간다고 샀는데 한번 걸어봐야지. 근데 그게 타이밍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용을 쓰면 바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죠? 예.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분의 대답을 지금 김프로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다 그렇게 썼는데요. 대답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만 원짜리가 지금 7만 원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매매를 하는데 레버리지로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오히려 깡통내는 사례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는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어떤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에 내가 레버리지를 익혀가지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말 그 시기에만 이용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한번 그 맛을 본 사람들한테 계속 신용거래하는 분들 있어요. 무조건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주식을, 우리는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지 또는 신용이나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장기 투자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일으키시면 안 되고 현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레버리지 일으키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이라고,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은 못 맞추지만 내가 베팅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는 또 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안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서 보면요.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맞추지 못하니까 가능한 그 텀을 좀 짧게 해서 기간을 짧게 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레버리지는 좀 가능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1년 안에 매도 시점이 올 거라 생각하고 1년 이상을 쭉 계속 들고 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닥칠 시장에서 중간중간에 좀 위험을 좀 안을 수도 있는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인데 그 IMF 때 성실해서 대출 받은 형 선배님은 그때 진짜 은행 이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냥 막 이러고 게을러서 그냥 현금 갖고 있던 뭐 형님은 뭐 오히려 이자가 오르고 막 그런 시절도 있어요. 요즘은 요즘 그런 불안정성은 없지만 IMF 때 정말 그래가지고 맞보증하고 삼자 보증하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모르는 전화 오면은 다 그거야. 맞아요. 대위 변제하는. 맞습니다. 예. 많이 물어줬습니다. 대위 변제에서 또 자기 것도 막기 힘든데 남의 것까지 막으로 또 대출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대출도 없어요? 네. 아, 이분은 제가 보니까 아니 저는 인간계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 있으면 술 드시고 돈 없으면 굶고. 아니요, 없으면 얻어 먹습니다. 누구한테? 아, 친구들이나 그동안 사줬던 친구나 후배들한테 얻어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뭐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게 너무 꼰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요. 아, 그럼 그거 없이 언제 부자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적당한 레버리지는 또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일견 타당한 것도 있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본인의 자산이 100인데 한 70 정도가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자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30 가지고 투자하는 건 너무 작아. 근데 이거를 헐어서 하긴 어려워. 예. 그럴 경우에 대출을 좀 받으면 예. 이게 이 자산 배분이 자연스럽게 좀 이쪽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걸 이제 진짜 네이키드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아, 정말 불안하고, 그게 또 아까도 뭐 머피의 법칙이 있지만 꼭 그럴 때 한번 싱크하는 이제 그런 장이 벌어지면, 3월 19일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작년 3월 19일 날 청산 당하기 일보 직전에서 구사일생 증권에서 전화 오거든요. 다 주식 팔아버린다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버텼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식 투자 오래 하시기를 권해드리는 측면에서, 그냥 주식은 워낙에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금으로만 해도 큰 돈을 버실 수 있고 손실 나기도 하죠.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많이 일으켜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또 공직에 계신데 저희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면 힘드시잖아요. 예.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말씀 쭉 주시니까 그래도 조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첨부하면요. 내가 중소형주를 롱텀으로 갖고 싶어요. 3년이나 5년이나.
근데 이거를 신용이나 할 수 있거든요. 신용이나 담보지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담보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쓰지 않는 거예요.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 돈이 5천만 원이면 보통 뭐 5천만 원 더 빌려서 1억 원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2.5배까지 들어가거든요. 전문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5천만 원인데 아 5천만 원보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1천만 원 정도? 네. 1천만 원, 2천만 원 빌려서. 이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담보 비율이 뭐 이런 거 정도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빌황이라는 한국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금융인 중에 빌황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하는 펀드에서 금매들이 나와서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이 자산이 2조 원 정도 됐다는데 풀 레버리지를 써서 네. 지금 거의 도산을 한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막 투기적이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송도에 가면 미국 대학 한국 분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빌황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네, 좋은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또 금융권에 어쨌든 되게 좋아하는 후배 동료들도 많은 분인데 그 레버리지를 잘못 써서 수조 원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유 대형주로는 절대 신용 써도 문제없어. 여러분 은행주로도요 반대매매 나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죠? 네. 네.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로도 반대매매 나가는 걸 나옵니다. 보고요. 네. 그래서 대형주라고 레버리 쓰는데 전혀 문제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래도 좋은 노래 불러주시고 네. 또 개인적인 얘기도 즐겁게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맨 처음에는 네. 제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방송에 패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흥미도 약간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예전에 많이 베푸셨던 친구들한테 네. 야, 나 주식 좀 하게 해주라. 주식 한 개씩. 네, 즐거우셨죠? 아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음악도 너무 네. 네. 근데 진짜 좀 센 락 라이브 공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따로 저희가 네, 네. 저 이제 진짜 어제인가 집에 있으면서 막 저는 이제 혼자 있으면은 막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앨범을 하나 내야 되겠다. 오, 네, 네, 네. 3%의 김프로의 3% 상담소에 오셨던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울릴만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네. 네, 이렇게 쭉 앨범을 어? 한 20곡 정도 해서 발매를 하면은 적어도 우리 150만 이 3% 가족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실 것 같고 그분들 친필 사인 카세트 말고 CD로 네네 그러니까 LP도 같이 하시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 참여를 못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좋은 기획 아니에요? 아 완전 좋은데요? 그럼 될 것 같죠? 네네 네. 그래서 3%와 함께하는 3% 상담소 아티스트 그래갖고 네? 좋죠. 네, 각자 한두 곡씩 대표곡. 네, 또 마음이 이럴 때 이 노래 들으세요. 제가 멘트도 하나씩 넣겠습니다. 야, 그거 좋다. 진짜 좋다. 네. PR 되고 좋겠는데. 아, 그럼 또 거기 또 이렇게 소개하는 멘트 같은 것도 넣어볼까?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제목은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머니 상한가 하한가 더블 뭐 이런 걸로 주로. 뭐니 너 바비킴 님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주식 그놈으로 그냥 바꿔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뭐 주식이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죠. 우리 생애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아주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아유 자갈밭도 나오고 또 험지에 어느샌가 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느샌가 보면 그 험한 길인 줄 알았더니 양쪽에 아름다운 야생화가 펴 있는 그런 꽃길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게 험한 돌짝길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고 또 서로 위로가 되는 좋은 친구와 동료가 있다면 그 길도 꽃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함께해 주신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30번째 시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또 투자도 성공도 잘 하시고 저희와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